것 같아요. 네. 최대로 6인분 7인분까지는 8인분은 안 될까요? 참겠어. 내장까지 2kg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종각역 근처에 왔는데 1976년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이렇게 닭갈비를 해온 집이 있더라고요. 되게 손님도 엄청 많고 이제 점심시간은 웨이팅이 있을 정도라고 또 해가지고 아 그리고 여기가 그 2시까지 닭갈비 먹으면 볶음밥이 서비스래요. 아! 2시 2분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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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메뉴판 여기 있네. 고구마 닭갈비 고기 추가? 아, 고기만 추가하는 거구나. 닭갈비에다 고기 추가만 할까? 채소가 좀 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 보니까 아까 저기 닭내장도 써있더라고. 닭내장은 뭐지? 닭 알집만 사용하고 있고요. 곱창 같은데 좀 더 꼬들꼬들하고요. 아, 닭갈비 몇 인분까지 들어가요? 5인분까지 들어가는데요. 네. 최대로? 최대로 아니면 닭갈비에 고기 추가로 하시면 네. 6인분, 7인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8인분은 안 될까요? 8인분 야채를 나중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래요? 그럼 닭갈비 2인분에 고기 추가 4개랑 그리고 닭내장 2개요. 우동도 같이 하나 주세요. 아, 진짜 많이 드시네. 처음 시작하신 게 50년? 50년 됐나봐. 나도 그거 기억 잘 못해. 조심하세요. 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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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어, 냄새 진짜 좋다. 아, 내장이에요? 네. 와. 대박. 또 몇 분 정도 걸려요? 예, 한 13분 정도 걸려요. 13분이요? 한 몇 인분까지 혼자 먹고 간 사람 있어요? 2인분, 3인분, 5인분이에요. 이거 8인분. 8인분? 네. 이렇게. 이게 진짜 많네. 양이 좀 있는 편인가 봐요. 이게 역시 내장까지 2kg 되는 거죠? 못 참겠어. 와. 네, 먹어도 되나요? 와, 감사합니다. 와, 비주얼 미쳤다. 대박.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떡부터. 떡 좋아해요. 소스 맛있는데? 와, 약간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맛있는 맛. 우동이 뜨니까 우동사리 먼저 싹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동치미예요? 와. 닭갈비 동치미 우동사리도 한번. 와 미쳤다. 와 닭갈비가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행복해요. 와, 엄청 크다, 이거. 맛있어. 네,
닭갈비에 동치미는 빠질 수 없는 조합인 것 같아. 어? 닭 내장? 뭐 이게 닭 내장 같거든요? 어, 약간 진짜 사먹는 것 같아. 일단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진짜 약간 곱창이랑 진짜 비슷해요. 곱창보다 좀 더 쫄깃쫄깃해요. 약간 씹는 식감이 좀 더 약간 뽀득뽀득하고 쫄깃쫄깃? 닭갈비 모아서 깻잎. 와, 촉촉해. 아, 이 중간중간 깻잎향이 너무 좋다. 상추. 여기다가 이렇게 닭갈비랑 마늘. 이거 제가 좋아하는 약간 부드러운 상추예요. 사장님, 이거 닭갈비살 부위가 네. 닭갈비 부위예요? 닭 허벅지 다리살. 아, 허벅지 다리살. 네. 아, 감사합니다. 허벅지 다리살. 이거 제일 좋아요. 야들야들 막 딱 그 맛있다고 해야 되나? 와. 한 번 더. 고구마다. 고구마는 어, 다 익었네. 다 익었어. 와, 양파 하나 얹어가지고. 양파찌랑 양파장아찌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다. 양파장아찌랑 닭갈비에 고구마 진짜 맛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 감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닭갈비랑 감자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단맛은 많이 없는 편이고 약간 닭갈비의 정석적인 그런 맛? 내장은 진짜 특이해요.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사장님 혹시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마요네즈 같은 건 없죠? 마요네즈. 어, 감사합니다. 와, 마요네즈. 맛있어. 제가 요즘 마요네즈에 푹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음식이든 마요네즈 찍어 먹어요. 마요네즈 듬뿍. 너무 맛있는데? 와. 어, 여기다 넣어버렸어. 안 돼. 장 넣어서 먹자. 손 딱 해버렸는데? 약간 안 질리는 맛이에요. 계속 들어가는 맛.
쌈물. 떡이 밀떡은 약간 빨리 붙는데 쌀떡은 끝까지 쫄깃쫄깃해서 진짜 좋아요. 이래서 좋아. 맛있어. 원래 보통 식사할 때 밥, 볶음밥 이런 거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닭갈비는 솔직히 볶음밥을 먹어야 되긴 해. 아, 그쵸. 아, 볶음밥이요? 아, 충분히 있습니다, 배. 아, 많이 드시기는 거. 음료수도 하나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 회식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사장님 이거 닭갈비 좀 남 볶음밥 좀 남겨서도 하나요? 다 드셔도 되고요. 아. 기본은 안 섞어드려서. 아 그래요? 네 양념이 따로 나와서요. 아 네. 볶음밥을 먹어야겠어. 사장님 네. 볶음밥 하나만 주세요. 네. 네. 혹시 난타 경력이 있으신 거 아니죠? 저만의 리듬이 있으신 거 종로 난타. 와 하트. 이거 남자분들한테는 잘 안 해드려요. 남자분들한테는 잘 안 해드려요. 여성분들한테. 네, 여성분들이나 네. 커플분들이나. 네. 아. 남성분들 이렇게 해드려도 이렇게 가운데 쑥 가르시더라고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켜서 먹어야 돼. 이거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이거 뭐 분명히 혀 대인다. 입천장이라. 혀?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볶음밥 두둥. 사장님 말씀대로 국물이 많네요. 맛있다 볶음밥. 와우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물건이다. 이게 그렇게네. 이거 한입 먹고 대박이에요. 엄청 좋아. 오 누룽지 봐. 와 밥 많이 나온 것 봐. 와 식감이 진짜 맛있어. 완전 누룽지랑 밥이랑 섞여가지고 바삭바삭 쫀득쫀득해요. 말라붙은 누룽지 말고 약간 밥 붙어있는 누룽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